여러분, 우리 삶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인도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딱 두고요 우리를 인도한대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자, 우리 찬송을, 강구의 찬송을 드립시다. 316장 목마른 자들아.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 찬송은 목이 마르면 다 이리오라. 여러분, 목이 마르면 마셔야 되죠. 생명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17장 9절까지입니다. Matthew chapter 16 verse 24 through chapter 17 verse 9.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Then said Jesus unto his disciples, If any man will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For whosoever will save his life, shall lose it, and whosoever will lose his life for my sake shall find it.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Well, what is a man profited
If he shall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s own soul, or what sha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For the Son of Man shall come in the glory of his Father with his angels unto them, and then he shall reward every man according to his works.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Verily I say unto you, there will be some standing here which shall not taste of death till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And after 6 days, Jesus took his Peter, James, and John, his brother, and brought them up into an high mountain apart.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And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and his face did shine as the sun, and his raiment was white as the light.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And behold, they appeared unto them Moses and Elias, talking with him.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해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Then answered Peter and said unto Jesus, Lord,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If thou wilt, let us make here 3 tabernacles, one for thee, and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as.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인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While he yet spake, behold, a bright cloud overshadowed them, and behold, a voice out of the cloud, which said,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Hear you him. 제자들이 듣고 얼굴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And when the disciples heard it, they fell on their face and were sore afraid.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Jesus came and touched them and said, Arise and be not afraid. 그들의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And when they had lifted up their eyes, they saw no man save Jesus only.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And as they came down from the mountain, Jesus charged them and saying, Tell a vision to no man until the Son of Man be risen again from the dead. Amen.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다 만드셨고 우리까지도 어머니 모태에서 빚어 만드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분을 알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다 끼워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교회를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지난주에 내가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내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너희가 지금 이해를 안 할 수도 있다.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다. 아, 나는 너무 어리니까 잘 모르겠다. It's fine. 좋다. 그러나 나중에 기억이 날 거다. 내가 그랬다. 내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뭐라고 짓거리신지 잘 몰랐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전하면 알아들을까 천만해요. 들어가 있어요. 못 깨달아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때가 나면 가르쳐줘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죄를 짓듯 깨닫게 해줘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또 아들과 성령께서 사람 만들 때 우리 잘 알죠.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두 콧구멍으로. 왜 제가 코로 안 그러고 콧구멍으로 그러느냐. 성경에 콧구멍으로 되어 있어요. Nostrils. Nostrils라고요. 두 개니까. 복수로 분명히 했어요. 그 콧구멍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훅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Living soul. 산영이 아닙니다. 개혁에는 산영이 됐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Living soul이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사람의 몸 안에는, 흙으로 지어진 몸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혼이 바로 뭡니까? self예요. myself, himself, herself, themselves. 이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나다 이거예요. 자아. 자기 자자에다 나 아자 아니에요. 이게 나다.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 있지만 내 혼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다 이게 난 줄 알아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몸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몸은 없어져요. 사람이 살던 집에 그 사람들이 떠나고 몇 년 지나면 그 집은 뭐가 되죠? 흉가가 돼요. 이상하게 사람이 없으면요,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가 그렇게 앉는지도 몰라요, 그게. 아무도 어지르지를 않는데 떠나고 나면은 어디서 먼지가 이렇게 온지 몰라요. 사람의 몸이 그래서 썩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이 몸이 죽는 것은 내가 떠날 때, 내 혼이 몸을 떠날 때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의사들은 심장이 멎을 때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학문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임종을 지킬 때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호흡하고 있으면 그분이 안 죽은 줄 알아.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이미 떠나신 거예요, 그분이. 이분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간호사가 와가지고 사망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무도 이 내 몸 속에 혼이 있다는 걸 몰라요. 옛날 철학자들은요, 혼이라는 걸 알긴 알았는데, 혼이라는 게 내 몸속에 동그랑땡이 하나 둥그랗대. 동그랑땡. 동그랑땡이 어디 붙는 게 내 혼이래. 아니, 사람이 혼이 동그랑땡이라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 자기 자아를 좀 알아보려고, 내가 도대체 누굴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네가 누군가 알라. 자기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보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의 말씀이 아니곤 사람이 어떻게 된지 몰라요. 사람이 왜 하나님의 형상된지 몰라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셋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됐거든. 근데 사단은 그걸 못 깨닫게 하려고 영혼과 몸이다. 영과 혼을 딱 붙여가지고 구분을 못하게 해놨지. 그래서 개혁성경에 산 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혼이 됐다. 다시 말해서 그 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육신이 죽어도 호흡이 끊어져도 그 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어디론가 가야 된다. 둘 중에 하나요.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내려가든지. 요즘 사람들은 뭐 구원도 못 받는 사람도 다 하늘나라 갔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겠다고 그러지 말아라. 그건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내 스스로 그냥 예수도 안 믿고 생명도 안 받은 사람이 죄인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예수 필요 없어 내가 갈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주선 타고도 못 올라가는 판인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 올라갑니까? 안 되죠.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고 잃으면 얻는데요.
첫 번째 생명은 뭡니까? 이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 이 육체의 목숨을 내가 구하고자 하면 결국 잃을 것이다.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내 혼을 모르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혼이 떠나갈 때 생명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이런 뜻으로 한 얘기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요즘 사람들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죠. 어떻게 찾아야지 내가 얻는 거죠? 어떻게 잃을 때 찾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세상에서 배운 학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죽을 목숨을 이것만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혼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온 세상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알아야 돼. 온 세상이 뭔가. 사도 요한이 그랬죠? 사도 요한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있는 게 아무리 뭐 멋지게 얘기하고 예술가들이 멋지게 표현하고 나의 인생관은 이렇습니다. 뭐 이러고 뭐 대통령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다 따져보면 셋 중에 하나야. 육신의 정욕이냐, 안목의 정욕이냐, 이생의 자랑이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돈 벌어가지고 그냥 30대 결혼하고 그러면 40대까지 돈 벌어가지고 이제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자식들을 잘 먹이고 유치원부터 보내가지고 사립학교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막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죠. 그러다 조금 이제 안정되면 어떻게 그다음에 야, 보니까 뭐 좋은 게 많거든요. 아, 그렇지. 그걸 또 취해야죠.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게 많은데 나 알아준 사람이 없어. 아, 그러니까 내가 시의원이라도 돼야지. 국회의원이라도 돼야지. 옛날 한국 사람은 돈 벌면 다 국회의원 출마했어요, 옛날에. 결국 셋 중에 하나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죠. 이게 세상을 다 얻어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이 육신은 정욕은 이것은 내가 아닌데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마치 뭐가 마찬가지냐 하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집에 살아요. 요즘에 한국이 그렇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요, 좋은 차를 타고 살고요, 몇백 불짜리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집에 가서는 라면 끓여 먹는데 이게 바로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치 자기는 쫄쫄 굶으면서 집치장하고 말이에요. 좋은 가구만 들여놓고 자기는 못 먹어. 돈 다 쓰고 나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자기가 이 몸뚱아리인 줄 알아. 살덩어리, 이거 고깃덩어리인데. 그래서 스페니쉬로 몸을 또 뭐라는가 하면 요즘에 까르네라고 그래요. 여러분, 까르네. 까르네게 뭐죠? 쉽게 하면 여러분 잡수시는 불고기도 까르네라고 그래요. 살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살덩어리. 원래는 꾸아르포예요. 그게 육신이라는 뜻인데 아주 요즘 사람들이 표현을 잘해. 까르네 그래. 까르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잠깐 동안 있을 육신의 목숨을 말씀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얘기해요. 내가 이 목숨을 구하자고 이것만 위해 살다 보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아니죠. 코에 호흡만 없어지면 그냥 갈 인생이요. 하루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진토 같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이거 붙잡고 평생 살아봐야 그러다가 바빠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걸 기회를 놓치는 거죠. 또 얘기하지만 축구공에 있는데 그 바람이 쭉 빠졌어요.
쭉 빠졌는데 바람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바람을 안 집어넣고 겉에만 잘 닦아보세요. 쭈그러진 공을. 아무리 잘 닦아보세요. 요즘에 가죽 닦는 그거 사가지고 홈디포 가지고 뿌려보세요. 결국은 균열이 나가지고 구멍이 생기면 그때 바람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똑같아.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 좀 하나도 건강할 때 바람을 집어넣어야 돼요. 바람. 바람이 뭐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에요. 사람은 만드는데 코로 들어갔던 그 생명의 호흡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받아내면 어떻게 돼?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가 없어지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가 용서될 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벌려 코를 벌리면 공기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생명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 은혜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을 다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신을 잃어버리고요. 아무리 좋은 뭐 할 거예요. 내가 병들어 죽는데 아무리 좋은 집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예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소용이 없죠. 이게 이런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사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이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군지 저를 믿으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죠. 사람이라면 저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만드신 분을 따라가야 되죠? 당연히 따라가야 되죠? 우리를 만들지 않은 부모님도 따라갈 판인데 낳아준 분도 따라갈 판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내가 안다면 죽기 살기로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무리한 요구하는 겁니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리한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저를 따라갑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담이 됩니까? 이 말이. 이 말씀이 부담이 됩니까? 그래도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아사벨이라는 사람은 깨달은 다음에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사모할 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지금 택해야 됩니다. 둘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택하면 세상에 먹을 거 입고 주신다고요. 이건 정욕이 아니야. 정욕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정욕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거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냥 뭐 빚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저 꼭대기에 찼어요. 마치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막 그냥 다 물이 잠기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물 위로 올라가는데 천장에 있으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천장을 자꾸 높이고 있어요, 지금. 천장을. 뜯어가지고 자꾸 높여. 그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저 달나라까지 올라갈까요? 그 물을 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퍼내고 그냥 맨날 싸워요. 대통령하고 하원의장하고 싸워요. 이거 올려달라고. 부채한도 올려달라고. 아, 물 퍼내야지. 언제까지 올릴 거예요? 미국은 이미 망했죠. 여러분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도 없어요. 뭐 그 전에 주님이 오시겠지만 말이죠.
킹덤 드림밖에 없어요. 주님의 왕국 안에서 드림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이 말씀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인 걸 모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못 봐요. 여러분 눈을 감은 사람이 밖에 있는 거 봅니까? 못 봐요. 창문이 닫혀 있으면 내 혼이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요. 눈이 아무리 떠 있어도 못 봐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난 길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비참한 죄인입니다. 강도처럼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여 불렀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게요. 우리 EM 예배할 때마다 꼭 부른 찬송했어요. One way, Jesus. 근데 여기 앉은 제일 꼬마가 여기에 핏대가 이렇게 있으면서 One way, Jesus. 아까도 물어봤어. 너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One way, Jesus야. 다른 애들은 잘 안 부르는데 얘 혼자서 목청을 봐가지고 그냥 얘 소리가 그냥 얼마나 우렁치는지 몰라. 여러분 나중에 알고 싶으면 들어보세요 한번. 가사도 정확하게 하더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가 옛날에 기도원에서 살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았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빵조가리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배가 터지게 먹이고도 열두 광주를 남겼어요. 왜 남겼죠? 배가 터지게 먹었다는 증거예요.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TV 보세요. 뭐만 나오나. 그쵸 어디 마시는 게 있나. 맨날 먹는 것밖에 없어. 가끔 들어보면. 세상에 얼마나 먹고 마실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뺀데 또 그다음에. 어? 제가 이 얘기하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할지. 그 얘기 하지 말랬는데 한번 해 내가. 제가 회개해야죠. 그 얘기를 왜 내가 지금.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먹여 주신 것은 왜 그랬느냐. 그들 먹어봐야 또 화장실 가잖아요. 또 올 거 아니야. 먹여주면 또 갔다 올 거 아니에요. 뒷간에. 세상 말로. 좋은 말로 작은 집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하셨겠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수만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를 남겼다는 것은 뭐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요? 창조주 외에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모든 병을 다 고쳤잖아요. 주님이 할 일 없어 병 고치게 해서 또 죽는데. 근데 주님 안 믿는 사람도 보면 다 고쳐졌어요. 귀신도 다 쫓아주고 다 고쳐졌어요. 너 왜 나 안 믿느냐 너 안 고쳐줘 그러지 않았어. 다 고쳐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 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요. 기도하면 고쳐져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저 모슬림들에게 뭐 줬죠? 기름을 잔뜩 줘가지고 부자 만들었어요. 그들은 이상에서밖에 없어요. 소망이. 불쌍한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가 바가지 긁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실수해서 나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참 사람인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데 잘 먹어라. 그들의 뱃속에다 보화를 다 넣어주고 자녀 많이 낳게 해서 자녀들에게 아기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주님 오실 때 내가 부활할 때 주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 아는 다윗은 그런 거예요. 그건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한다는 사람들을 보게 한다.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본다고 하는 사람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눈을 뜨고 누굴 따라갔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다 봐. 하나님도 다 보니까 없어. 어디 있어 하나님? 이런 사람 내가 본다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본다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이게 내가 별 게 아니네. 참 별 게 아니네. 사람 앞에 가서는 뭐 정견 발표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 뭐 그냥 여러분들 일자리를 뭐 몇백만 개 만들어주고 아 여러분들 행복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주님 하지도 못할 건 내가 얘기했네요.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다 알죠.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소경이야 그랬어요.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는데 다시 말해서 너희가 눈이 진짜 멀어가지고 정말 나를 믿으면 죄가 없는데 이제 너희가 말하길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네가 나를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그거 왜 그러냐?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인 나를 못 본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세상죄를 다 없앴어요, 여러분. 하나도 남긴 것이 다 없앴어요. 예수 믿는 게 그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담을 지금 저 김정은의 죄도 다 이미 제거했어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안 전해서 모를 뿐이에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안 믿는 게 십중팔구겠죠. 악한 마음을 품으면 빛을 어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저 나쁜 놈 핵실험하고 나쁜 놈 그랬지 기도해 봤어요, 이제? 김정은이 구원해 달라고? 그거 기도할 정도 된 사람은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 있는 사람이지. 차라리 그들의 육신의 눈이 멀었더라면 고침받는 소경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꼭 눈으로 봐야 하나요? 귀로 들을 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을 그분을 믿고 죄들을 용서받고 그들의 혼을 구원할 수 있었겠다. 자기 자신을 구원받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소경들이 돼서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또 한번 복습해 봅시다. 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은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네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속에 지금 소금을 둬야 됩니다. 아멘. 그거 안 뒀다가는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막 탁 치는데 거기에서 불로 소금 치듯 한다. 아니 어떻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요? 눈은 썩었을 텐데 어떻게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요? 손은 다 죽으면 썩을 텐데 어떻게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요? 발은 다 썩었을 텐데 이게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러면은 두 손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한 눈이나 한 손이나 한 발로 던져지지 않은 게 낫다. 그럼 도대체 뭐가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 썩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요?
우리의 다른 부분이죠. 영과 혼과 몸인데 몸은 분명히 아니고 썩으니까. 영과 혼인데 영은 안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혼이죠. 그 혼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밖에 안 가르쳐져요. 아무 소크라테스도 몰라, 플라톤도 몰라, 아리스토텔레스도 몰라, 니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가르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실제 있던 일이라고 해서 나사로 이름까지 했는데 다 신학자들은 이거 그냥 얘기래, 얘기.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분명히 몸은 썩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딱 가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막 고통,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부자가 몸이 다 썩은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저 나사로 보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떨어뜨려달라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입이 있어 말을 해요? 어디 죽은 사람이 혀가 있어야 다 썩었는데요? 어떻게 눈을 들어요? 어디 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혼도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진짜 우리 혼도 우리 몸처럼 생겼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축구공의 튜브처럼 속에 쫙 들어있어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은 혼이 걸어다녀도 사람들이 못 봐요. 사람들이 고스트 영화 잘 믿더라고, 고스트 영화. 죽었는데 내가 내가 살았네. 죽었는데 내가 살았어. 근데 죽은 내 시체를 보네. 이건 잘 믿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헐리우드는 믿는데 성경은 안 믿으려고 그래? 참 이상한 일이죠. 누가 그럽니까? 사단이 그러죠. 믿고 안 믿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짐승들을, 새들, 벌레들 다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으로 삽니다. 강해져 한 대 때리면 전부 갔다가 또다시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와요. 본능으로 살아요. 이것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시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안 믿어도 돼요. 내 혼이 이렇게 생긴 걸 안 믿어도 돼요. 지옥 가는 거 안 믿어도 돼요. 미국 목사님들이 90%가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목사님들이. 뭐 안식교 여화증뿐만 아니라 개신교 목사님들의 90%가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자유예요. 자유 의지를 가졌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자유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든지 안 믿든지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아무도 책임 못 져요. 남편도 책임 못 져요. 아내도 책임 못 져요. 자식도 책임 못 져요. 자식들이 안 믿는다고 엄마 아빠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안 믿는 건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이가 12살만 되면은 영적으로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 아들이 말하는데 다들 보면 악한 길로 갔지 않습니까? 소용없어요. 품속의 자녀예요, 품속의 자녀.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12살만 넘으면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죠.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손과 발과 눈으로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 지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밖에 이렇게 나가서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말이죠. 차에 이렇게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데 뒤에 보니까 몸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에? 저는 그래요. 어제 살아있으니까. 나이 먹어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빌보드 보세요, 남자들. 술 먹는 거 딱 나면 삼이슬로 그러면 야, 저거 한 잔 먹으면 시원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카지노 광고 많이 나오지요? 화장을 찍게 한 여자들. 에? 하여튼 전부 눈으로 죄질 것밖에 없어. 그냥 바빠 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아닌 척 하는 사람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다 지었어요. 우리는 다 잘려야 돼, 다 잘려야 돼, 이거. 다 잘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지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눈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율법을 안 지키다 지금 어떻게 비참하게 됐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죄를 해요. 공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어떻게 돼요? 금방 죄의 처방을 줘요. 너 암이다? 이렇게 너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금방 암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을 하세요. 금방 처방을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내가 그 죄값을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진 모든 죄들 그 죄값을 내가 치렀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Redemption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죄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부를 수 없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갈 지옥까지 가셔서 죄를 다 던져버리시고 올라오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때부터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성경 사전에 세상 사전에 아무리 찾아보세요. 웹스터를 찾아보세요. 죄가 뭐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 죄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 너희가 그를 보지도 못하였으나 우리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를 보지도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겠죠?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는요 주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교회에다 딱 모셔드리고 나는 골프장으로 갔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그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러더래 목사님이 저 송아무개 어디 갔냐고 그래서 찌부시면서 그분은요 저 골프장 가 만날 수 있을걸요 그랬대. 아직도 그게 많이 생각이 나 내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골프장 골프 끊었어요. 그래서 10년 전 골프 끊었어요. 거듭난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나 믿고 있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가 주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영광으로 가다 보니까 주님 오시고 기다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기뻐하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베드로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 때문에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이 구원받은 거 혼이. 사람들은 육신이 구원받은 줄 알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대. 이거 모르는 얘기예요. 성경 때문에 그래 다. 그런데도 성경이 구원하고 상관이 별로 없대. 킹제임 성경 읽지 않으면요 확실한 구원론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서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종교인이 된 것처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17장에 넘어가면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너희 중에 인자가 왕국으로 온 것을 볼 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룰 때 그 전에 그 올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천년왕국 아직 안 왔잖아요. 사도로 요한 베드로 몇 사람이에요? 11명 중에서 몇 사람만 그랬죠? 그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주님하고 옆에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저 밑에 잠자고 있었죠. 이게 다 달라요. 제자도 계급이 다 달라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 그래서 뭐 가까이인데도 꾸벅꾸벅 찼으니까. 그 얘기는 뭐죠? 엿새 후에 인력 6일이 지나고 6천 년이 지나고 엿새 후에 7천 년째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 주님이 해처럼 빛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죠. 이건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게. 죽기 전에 그들은 천년왕국을 본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난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고서도 막 설교를 했다고요, 제가. 그렇게 설교한 테이프는 다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혼이 몸이 행한 대로 한 만큼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또한 사도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에 따라 주리라. 우리 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을 정경에 내주지 않고 세상에 내주지 않고 의의 병기로 이 몸을 가지고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눈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손을 가지고 그들을 안아주고 팔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러 걸어가고 악을 골짜골짜에까지 똑같은 죄의 몸인데 의의 병기로 드린 사람은 몸으로 행한 대로 상을 받아 세상 사람들은 몸으로 행한 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소금치듯 한다고요. 그 말씀을 또 마가복음 있는 말씀 다 빼놔서 기억해요. 지옥이라는 말 빼놨어. 소금은 좋은 거죠. 그렇죠? 소금이 없으면 우리 밥 먹을 수 있어요? 싱거워서 못 먹어요. 소금은 좋아요. 그런데 지옥에서 소금 보면 별로 안 좋아요. 타닥타닥 튀거든. 아 뜨거 아 뜨거 그래요. 진짜. 혼도 몸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이죠. 지금 여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꽂으면 아파요. 이건 누가 느끼는 거예요? 제 혼이 느끼는 거예요. 혼이 떠나가면 아무리 저 이렇게 꽂아보세요. 느끼나. 내가 없는데 어떻게 느껴요? 내 혼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도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혼이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도요.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귀는 울려주는 드럼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드럼 소리를 듣고서 내 혼이 이런 얘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집하고 똑같잖아요. 저는 머리 숱이 많아서 초가집이에요. 머리가 다 빠진 사람은 스레트예요, 스레트. 눈썹이 없는 사람은 체형이 없어가지고 비만 오면 막 눈이 들어가요. 저같이 눈썹이 짙은 사람은요, 뭐 이게 떨어져도 이게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참 시원하게 졌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자꾸 배울 때 여기서는 모든 CD를 다 들으시고 다 잡수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듣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들 친다고. 어제도 어떤 분 만났는데 민집 사람한테 나 요한계시록 하고요 에스겔하고요 다니엘하고 다 CD 만들어 달래. 또 집사람은 또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대. 그 많은 걸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방청객들이요. 방청객이 되지 마시고 진짜 말씀을 다 잡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깨닫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Only Way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받아먹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구원받은 분들은 열심히 말씀을 먹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자라서 이제는 속에 있는 자아인 혼이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는 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살다가 주님의 심부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목마른 원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적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업적히 내려 구원의 응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안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린다면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달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성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먹어라. 또 이 잔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모든 죄들을 용서함으로 주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몸속에는 우리가 모든 몸과 마음으로 지을 죄들까지 다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아까 주님 말씀은 눈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는 게 저 율법에 있는 죄들을 얘기합니다. 그 죄들을 이미 우리 지었잖아요. 주님이 우리 질 것을 다 아시고 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앉아요. 마음으로 들어온 죄는 어떡할 거예요. 그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 주님이 다 몸에 다 받으셔서 이 몸에 그래서 이 떡은 이 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에 쓰는 이게 떡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예수님인지 몰라요. 누룩이 없잖아요. 구멍이 뚫렸고 새카만 점이 있는 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살이 다 그냥 상처가 난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딱딱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즙은 순수한 포도즙이죠. 알코올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피다. 짐승의 피도 옛날에 율법시대 내가 죄를 주고 짐승의 피를 내가 흘리면 그 피가 육체를 정결케 했어요. 우리 혼은 정결케 못해. 우리 마음은 정결케 못해. 하물며 영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양심에서 깨끗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직접 받았어. 이거 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받아가지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했죠. 누군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합당치 않다는 것은 이것을 가치 없게.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가죠. 지옥 가죠. 우리 죄가 주님의 몸에 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죄가 그대로 있죠. 또 주님의 피를 흐르지 않았으면 이 죄값을 치르지 못하니까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밥이죠. 요거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거 얘기해야 돼요. 당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셨어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거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하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누구 조금 미워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회개할 건 뭐냐? 그걸 회개해야 돼. 내가 그 구원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좋은 구원 받아놓고 남한테 얘기하네. 나쁜 사람이죠. 잠언에 보면 입을 닫는 자는 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좋은 거, 아, 그런데 어느 식당 갔더니 뭐 맛있더라 그러면서 막 거품을 쏟았다, 그거는. 근데 진짜 영원한 생명의 맛을 보고서도 얘기하는 사람은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Hey, kid, make a line, okay? All right, okay, you are the first. All right. Are you ready to participate in the body of Christ and blood of Jesus Christ in worthy manner? Worthy manner? What is a worthy manner? Samuel, what is worthy manner? You don't know. Okay, you are so honest, okay? Good. Then I can teach you. If you don't know, you pretend to know it, I cannot teach you, right? Yeah. These two most valuable things in the world, right? Because his body took all our sin. How many times you sin last week? Mucho, mucho, huh? See? Yeah, even though you think, you know, fornication, already sinned. You cannot hide. You can hide. You can hide from me, right? You cannot hide to the Lord. Oh, looky, that's why you smile, right? All right. That handsome man also sinned, you know? All men sinned. Look at them, you know, very handsome and beautiful boy and girl, right?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And most precious thing, don't forget. That's why if you take these two, you have to say your friends, Jesus Christ died for your sin every day. That's the reason you're sent to school. Huh? You are missionary to school, right? That's right. You are the ambassador of God. Yeah, you're ambassador of heaven. What about glorious? Can you be ambassador in Korea? U.S. government never appoint you, right? Right? Okay. So, you have to repent because we have never said, my friends, Jesus died for your sin. You repent, okay? If you hate each other, you repent. You don't love each other, you repent. 여러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얘들한테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두 가지, 이 두 가지 없다면 우리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 죽을 사람들입니다. Without these two, we cannot avoid the judgment of hell to live with the devil forever. Because you took all our sin on your body and you died. You dumped all our sins and transgressions in the hell. You came up from there. You rose again through the third day and you went up to heaven, having all your blood so that whenever we sin, we confess, you forgive us, Lord. Thank you, Father. Thank you paying all our sins through your blood. It's good redemption. We decide, make a resolution to preach the gospel wherever we go. Children or adults, everyone, forgive us our sins. Because we close shut our mouth, not telling the death of Christ. We will open our mouth and tell them, Jesus died for your sin and rose again the third day. You believe him, all sins forgiven, you receive eternal life. Thank you, Father.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오셔서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회개만 하면 또 용서하시니 참 주님도 바쁘십니다. 예, right? Lord is so busy, right? So many times we repent, confess our sins.